그래서 루토 부모님께서 굉장히 기뻐해 주시지 않으실까. 제발. 느껴질 때. 와, 진짜 오랜만이다. 와, 진기야. 본본이 엄청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아, 이게 귀엽잖아. 아, 솔직히 엉덩이. 다시 봐봐. 혹시 라오가 제일 귀엽긴 해, 인형 중에. 아, 봐봐. 이게 독보적이잖아. 독보적이잖아.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겠다. 우와. 나 하나 넣었어. 지금 두 개째. 그러면 유지가 500만 원 상당의 옷을 하나 사준다고 하네요. 오케이, let's get it. 아, 길거리 캐스팅 당하면 어떡하지? 나 저는 길거리 캐스팅 한 번도 안 당해봤어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있었잖아, YG. 아니, 일본이 그게 많잖아요. 그 스카우트 제 이형은 안 했고. 나도 한 번만 해줘요. 하고 싶은 거. 같이 하고 싶은 거. 저는 숙소에서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갖고 어쩔 때 그냥 화장실 갈 때 만나서 오! 맨날 그러잖아. 맨날 그러잖아. 잠깐 우리 방에 있다가 그냥 화장실에서 오! 일어났어? 어. 먹었냐? 먹었어. 뭐? 된장찌개. 우와,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준기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이제 쿠키 영상으로 저희가 또 돌아왔어요. 아, 네. 한 인사 한번 하시죠. 아,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네. 준기 형이 또 어깨 넓기로도 유명하대. 어, 누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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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깐 방송 아, 방송 기자분이세요? 네. 알겠어. 어, 누구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진지하게. 이게 55cm라고요? 55cm래. 이렇게 딱 맞춰서. 어, 충분한데요? 이 키보드보다 살짝 큰 정도. 아, 그래요? 56cm 정도, 57cm 아. 정도 되지 않나. 아, 왜 자꾸 올려요? 55라니까요? 다리도 길고. 아, 아니에요. 허리도 얇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깨도 넓고. 아, 맞다. 머리도 작아요. 아. 근데 춤 진짜 잘 춰요. 춤 잘 춘다니까요. 봐봐요. 라라라라 젤로페 올라라. 다리 니와 누니와. 되게 귀여워요. 네. 예. 내 치명적인 눈빛 반하겠지? 지우다! 찍을 거면 제대로 찍대마. 뭐 오른쪽 눈 한쪽만 나왔는데? 여시야! 네? 도영아! 멍멍! 도움을 하게 됐어요. 어떡해요. 오늘 챕터를 나눠서 준규를 울려볼 계획입니다. 오늘 울릴 수 있을지 준규를. 근데 저도 좀 자주 울어요. 방 혼자서 울어서 모르는 거지 다들.
꽝! 거구나? 저는 그러면 엉덩이 할게요. 이렇게. 와, 예쁜 꽃이 폈어요. 와, 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옆에 와, 감사합니다. 어우, 귀여워. 무섭다, 갑자기. 이건 괜찮지? 이거 재밌지? 재밌겠다. 왜 준초딩이죠? 저는 이제 24살인데요. 왜 지었냐면 그만큼 이제 귀엽다는 뜻이죠. 왜요? 이거 봐봐요, 지금. 왜요? 지금 봐봐요. 그러면은 응. 하고 싶은 거는 게임 하고 싶어. 게임. 생존 게임. 생존 게임. 그 좀비. 좀비 게임. 같이 생존을 해서 서로 방에서 서로 각자 방에서 각자의 방에서 각자 방에서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치료약 구했어? 이러고 아직 구하는 중이야. 기다려. 며칠 안 나 죽을 것 같아. 준기야. 그러면서 재밌긴 해. 생존 게임 하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너는 진짜 완벽한 사람 알아요? 아니 아닙니다. 알죠?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에요. 늑대뜬 알죠? 이제 늑대뜬과 그 함께 했던 그 게임의 추억 잊을 수 없죠. 그 집, 그 포탈 이름들, 둘의 그 모험심, 그 추억 너무 다시 느끼고 싶은데 우리 늑대뜬 요즘 게임에 대한 사랑이 좀 식었어. 사실 제가 아직 그 컴퓨터가 설치를 못했어요. 아, 설치가 안 돼. 또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사실. 막 이렇게 하는 얘기 들으면 너무 끼고 싶어요. 막 저도 하고 싶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게임에 대한 사랑은 아직 식지 않았어요. 아, 식진 않았다. 곧 복귀하겠다. I used to show you my solo heartbeat dance, but I'm going to show it with another member. 준규스 마들 마이 마들 왜 준규스 마들 엄마 아니 언제 오셨어요 변경규 Where are you 어디 저 저기라 돌출 앞에 돌출 앞에 아 엄마 민망하니까 좀 이따 갈게 어머니 미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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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아 준규 시작합니다 You plus me equal love 엄마 봤어요? 쌍따봉을 준경 이거 어때? 준경 이쁠 것 같은데 배꼽이 보이잖아요 형 요즘 유행하잖아 크롭 패션 왕자님이 될 것 같습니다 너꺼 아니야 내 엉덩이 형께 배꼽을 100개 와 먹어! 자, 원샷 해볼까요? 응. 언제까지 어깨춤을 전개할 거야? 안 먹었잖아. 안 먹었네. 손한 거 말해, 빨리. 지금부터 트레저의 대기실 공개합니다. 내가 있어요! 아 그러면 저는 정우와 반대로 저는 결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50K 주셔야 돼요 어? 에? 에? 결혼 50K 주셔야 됩니다 아 잠시만요 50K 지금 얼마나 싸요? 5만 원에 결혼할 수 있어요 5만 원에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하실 건가요? 근데 처음인 게 너무 영광이죠 영광이어서 오늘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초딩으로서도 그렇고 그룹으로서도 그렇고 네. 어떤 거든 같이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꼭 하고 싶은 거 하나 뽑자면 미슐랭 준규 형이 사주는 아 정말 우리 늑대뜬 건강해지겠네요? 야 준규야
안녕하세요. 그냥 준규 형 신경하게. 광고 쪽으로. 그치. 깔끔하긴 해요. 진짜. 좋습니다. 오. That will be all. I hope this video, as always, was to everyone's liking. If you want some backstory for this video, I'm sure it's established, but most of these videos had their bulk finished a while ago, and I've just been working on finishing touches, but quite literally minutes after finishing up the final touches to this video, a brand new TMI video dropped, so I was crying, but of course happy to have new content. But the editor in me was about ready to have a meltdown. Unsure why. It's still something I enjoy doing. But within the span of time that I was working on Jungkook, Yoshi and Jahoon's video, I felt like I was one misstep away from a mental breakdown. But again, I like editing. I just feel like my brain is overstimulated a little. I'm working the whole weekdays on unrelated projects to my channel. Stuff you guys wouldn't be interested in, trust me. But then on the weekend I have to cram in all of my video editing before Monday, because then I'll be unable to work on my videos, the actual things I care about. I just worry it's not enough. I know I say that every video though. That and some real life trouble that just keeps bugging me. But at least treasure is always comforting to have around. I hope you guys like the video as usual. See you next time. Bye bye.